자, 오늘은 우리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만 제거해도 과장 없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10배는 더 좋아질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첫 번째 핵심 요소, 질투입니다. 일본의 교토대 의학대학원의 히데이코 박사팀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9명의 사람들에게 우월한 주인공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스토리를 읽게 했어요. 그리고 피실험자들이 스크립트를 읽는 동안 뇌 반응을 관찰을 했는데, 놀랍게도 질투를 느낄 때 반응하는 뇌의 부위와 인간이 고통을 느낄 때 반응하는 뇌의 부위가 일치했습니다. 즉, 이 실험으로 알 수 있었던 점은 질투는 곧 고통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례였어요.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똑같은 실험팀에게 또 다른 스크립트를 줍니다. 해당 스크립트에는 이전에 우월했던 주인공이 슬픔에 빠지는, 불행에 빠지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면서 피실험자들이 뇌 반응을 다시 한번 관찰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주인공이 불행에 빠지니 뇌에서 행복을 담당하는, 기쁨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활발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재미있는 것은 내가 더 크게 질투심을 느꼈던 상대일수록 그 행복감도 훨씬 더 크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즉, 남의 고통은 나의 행복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독일에도 똑같은 의미를 지닌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또 증명이 된 거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배울 점이 상당히 많겠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뇌는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에게 고통을 느끼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나보다 잘난 이 사람보다 성장해서 질투를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재능도 부족할 수 있는데 재능을 극복해야겠죠? 운도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없을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뛰어넘을 거란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즉, 엄청 힘들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모독함으로써 나보다 잘난 사람이 불행을 느끼게 만들므로써 나의 질투로서 느껴졌던 고통을 기쁨으로써 승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내가 피땀 눈물을 흘리며 수년에 걸쳐서 이 사람을 실력으로 뛰어넘을 노력을 할 바에 내가 지금 당장 이 사람을 공격하고 모독하고 비난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면 지금 당장 행복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즉, 최고의 즉각적인 진통 완화제입니다. 문제는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울 기회는 상실되겠죠. 왜 이게 문제일까요? 그건 바로 질투라는 고통 때문에 성장이라는 기회를 버리고 비난을 통한 진통제에 중독이 된다는 게 문제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은 하지 못하고 피해의식만 많고 비난밖에 할 줄 모르는 루저 인생의 루트를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질투라는 무서운 본능을 극복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질투보다 높은 지능을 가지면 돼요. 간단하죠? 질투라는 고통보다 낮은 지능을 가졌다면 평생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진통제에 의존하면서 질투에 사로잡힌 채로 살게 될 테고, 질투보다 높은 지능을 가졌다면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 배울 점은 배우고 나중에는 끝까지 올라가서 내가 더 이상 질투를 느낄 대상이 없을 정도로 성장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소망입니다. 자, 누구나 멋진 몸을 가지고 싶을 거예요. 저도 운동선수와 같은 몸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디빌더 선수분들도 멋진 몸을 가지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저와 보디빌더 선수들은 똑같이 멋진 몸을 가지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분들의 몸과 저희 몸은 천지 차이일까요? 그건 바로 제가 멋진 몸을 가지는 걸 단지 소망했을 때 그분들은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몸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저와 그분들의 운동량 차이, 뭐 운동 지식, 식이요법 방법, 하루 루틴 등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면 상상 이상의 차이가 날 겁니다. 제 몸이 딱 이 정도인 이유는 딱 이 정도만 원했고, 이 정도만 먹었고,
이 정도만 운동을 했고 이 정도만 식단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몸을 가졌겠죠.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딱 그 정도만 원했으니까 그 정도의 행동만 나온 겁니다. 아무리 운동선수의 몸을 가지고 싶다고 말을 해도, 아무리 몸짱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해도 핏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 고통과 인내를 감내할 각오는 하지 않은 거였죠. 왜? 단지 소망만 했으니까. 딱 그 정도만 원한 거예요. 이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소망만 하지 선택과 결심을 하진 않습니다. 이 점은 인생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100명의 사람들에게 여기서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한다면 거의 100명 중 90명 이상은 손을 들 겁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 모든 위험과 피땀 눈물과 인내를 감수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손을 들 것 같나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몸짱이 되고 싶은 줄 알아요. 성공하고 싶은 줄 알고 부자가 되고 싶은 줄 압니다. 하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소망만 하지 간절히 원하고 있진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저는 정말로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뭘 원하는지 보려면 그 사람들이 말이 아닌 행동을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돈을 보고 싶어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모든 위험과 피땀 눈물을 감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단지 적절하게 직장에서 일이 끝나고 집에 온 뒤에 핸드폰을 하다가 잠에 들고 싶어 합니다. 맞아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단지 여기서 핵심은 우리는 본인이 원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자기의 인생의 결과는 자기의 선택의 결과라는 걸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전까진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지금 내 인생의 결과가 내가 선택한 일이 결과라고 하니 뭔가 저항이 끌어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변명들이 떠오를 거예요. 나라가 힘든데, 경제가 힘든데, 내 가족이 힘든데, 지금 내 재정이 이런데 라고 하면서 많은 이유들이 떠오를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이 힘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싶을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지금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은 차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닌 내 상황이 이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을 산다라며 방어태세를 취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조차도 본인이 원한 거죠. 장기적으로 인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인이 원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막지도 않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해외에 나가지 말라고 막지도 않아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유명인이 되지 말라고 막지도 않아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막지도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막지도 않아요. 그리고 인생의 결과에 있어서 운이 상당히 중요한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운은 소나기와 같아요. 아주 짧고 굵게 스쳐 지나갑니다. 즉 누구에게나 운은 올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뛰어난 성과가 인생에 있어서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것 또한 결국 그 사람이 선택의 결과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이 지옥 같아도 나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음에도 성공한 사람은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세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을 선택할지 혹은 계속 세상 탓만 하고 나라 탓만 하면서 피해자로서 살아갈 걸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마지막 세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빈약한 믿음입니다. 과거 육상 1마일 달리기에는 4분이라는 마일 벽이 존재했습니다. 1마일을 4분 내에 달리면 심장이 파열해서 죽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죠. 하지만 1954년 로저 베니스터라는 아마추어 육상 선수가 3분 59초 4의 기록을 세웁니다. 인간이 1마일을 4분 내로 달리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믿음이 깨진 거죠. 이 순간이 얼마나 대단한 순간이었냐면 단지 육상에 있어서 새로운 신기록을 세웠다 뿐만이 아닌 인류 전체가 1마일을 4분 내로 달릴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었어요. 한 사람의 성과로 인해 인류 전체의 의식과 믿음이 그 전에는 도달한 적이 없는 범위로 확장이 된 거죠. 더 재미있는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요. 그가 마일벽을 깬 지 한 달 뒤에
10명, 1년 후에 37명, 2년 후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4분보다 짧은 기록을 낸 겁니다. 저희 개인적인 사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헬스장 가시면 일명 천국이 계단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유산소 머신이 있죠. 저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보통 그 머신으로 속도를 8로 두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속도를 8 이상 올려놓고서 운동을 하는 게 정말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도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동영상에서 어떤 남자가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속도를 17로 해놓고서 30분, 40분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새로운 데이터가 저의 뇌와 의식에 심어지고 그 바로 다음날 17일 속도로 20분 동안 운동을 완수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을 영역인데 단지 저보다 앞서가고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하고 추진하는 사람을 한 번 본 것만으로 인해 믿음의 영역이 훨씬 더 확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역이 확장이 됨으로써 행동의 영역도 확장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하루 만에 강도가 두 배나 올라갔고 그거를 완수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바로 다음날 하루 만에 결과가 두 배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하지만 믿음의 영역이 두 배로 확장됨에 따라 바로 결과 또한 두 배로 확장되는 것도 상황에 따라 가능해요. 반대로 말하자면 아무리 백날 노력을 해도 믿음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과 노력이 곱해질 때 그 결과값이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5의 노력과 1의 믿음을 지닌 사람은 5의 결과값을 낼 때 3의 믿음과 3의 노력을 가진 사람은 9의 결과를 냅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나보다 노력을 덜 하는 사람을 꺾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생각해보세요. 부자들이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뉴스에서도 과로사로 목숨을 잃으셨다는 분들을 보면 다 직장인분들이지 뭐 세계적인 CEO나 사장, 부자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즉, 더 큰 믿음을 가진 것만으로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을 하는 사람을 꺾는 것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적은 믿음을 가졌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아니야, 노력이 더 중요해. 아니야, 믿음이 더 중요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해요. 하지만 사회는, 특히 대한민국은 너무 노력만 강조해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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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 부모님들도 자녀분들에게 노력해라, 노력해라, 노력해라 하면서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음을 심어주진 않잖아요. 노력이 전부다, 피땀 눈물이 전부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곧 여러분들에겐 기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바이.